반갑습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 앵두금 승부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자, 이게 여기 보니까 지금 여섯 개인데요. 네, 요거는 옥공룡이고요. 옥공룡이. 그리고 이제 요런 식의 이제 디드프징 미생물이 위해서 이제 빨리 스톤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죠. 요는 다양하네요. 자, 한번 볼게요. 아니죠. 안 올라갑니다. 그럼 쭉 꺼지겠죠. 보시면 쭉 꺼있고, 쭉 꺼이죠. 그대로 다야간이란 걸 묘사해 줍니다. 당연히 이것도 쭉 꺼지죠. 이런 건더 약해요. 더 약합니다. 얘는 조금 높아도 다야간이에요. 얘는 조금 뼈가 좀 있는 거예요. 얘는 좀 경도는 좀 높은데, 뼈가 있는 쪽, 뼈가 좀 많아서 경도가 높은 거예요. 여 보세요. 이건 이제 조금 더 올라가요. 얘는 다이아가 아니고 다이아 사우드 아니에요. 근데 밀도가 좀 높죠. 요거는 질이 조금 떨어지는 다이아 사우라고 하면 모를까 하품에 해당되는 다이아 사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로 다이아 사우라더라도 상품이 있고 최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게 다이아몬드 밀도는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이아몬드인데 차라리 금을 물고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런 게 금을 물고 있어서 이게 밀도가 딱 금을 갖고 있을 때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금광석의 이런 데이터가 많아요. 딱 밀도가 지금 이제 요거는 또 달라요. 요거는 완전 좀 다른. 이게 지금 금이 있을 수 있어요. 조사를 해보면 황금이 조금 안에 포함이 돼 있지 않느냐. 일렉트로 금 정도. 그러니까 화이트 골드가 조금 스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묶을 리가 없어요. 다이아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네. 자, 아이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다이아가 아닙니다. 그냥 나가죠. 아까 요거 지금 다이아 텍스트 해본다 했잖아요. 이건 옥이에요. 이건 다이아가 아니고 옥입니다. 옥이고 나가요. 쫙 나갑니다. 옥이에요. 그냥 옥.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이건 와 얘보다는 보세요. 얘는 크기에 비해서 얘가 좀 오른쪽이 더 무거워요. 크기에 비해서 밀도가 얘가 더 높아요. 그러면 이제 밀도가 높아서 다이아냐?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밀도가 높고 자, 보시면 얘가 나가요. 그렇죠? 이건 다이아가 맞아요. 야, 이건 호호 다이아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보니까 다이아 맞네요. 네, 다이아 맞아요. 자, 이제 오케이. 나도 올라가네. 이도 올라가고, 네,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잠깐만. 요거는 내가 조금 잘못 찍어. 요거 올라갈 거예요. 아, 얘도 안 올라간다. 조금 있구나. 됐고 여기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뭐 다야라고 말할 평균값으로 99% 다야 성분이 나오는 SIC. 예. 밀도로 봐도 맞아요 다야. 축하드립니다. 모든 게. 이건데 이제 투명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 이제 또 다야 맞네. 예, 다야 맞는데 아이고 얘가 조금 그래도 질은 좀 떨어져요. 투명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까지가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우유빛 다이아예요. 우유 색깔이 많아요. 우유색 다이아에서 코리아 스타일 다이아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 크리스탈 입장에서 러프로 볼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러프가 아니에요. 이거는 러프 다이아라고 볼수 없어요. 얘는 화이트 다이아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화이트. 그러면 진주 느낌 되는 거죠. 진주. 그러니까 이거는 기그리 하면은 대박이죠. 그래서 이 화이트 다이아의 특징은 요게 이제 요 다이아의 특징은 앞으로 이제 이빨이네요. 요게 딱 이네요. 요게 입입니다. 요게 딱 전형적인 입이네요. 공룡. 아, 공룡 모습 딱 그대로 갖고 있네. 눈, 입. 네. 요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 딱 특이한 게딱 잡혀 있네. 얘는 공룡 맞고. 와, 무겁다 이거. 자, 그러면 자, 몇 캐? 2000캐는 넘을 것 같은데.
2000캐럿 보시죠. 2000캐럿 넘을 것 같아요. 네, 2000캐럿씩 넘을 것 같은데. 자, 2000캐럿 넘을 것 같아요. 봅시다. 462g 계산해 보시면 462 곱하기 5. 맞네요. 2000캐럿 넘네요. 5니까 5, 4, 20. 2400? 2400캐럿. 2400캐럿이네요. 자, 462g이니까 2400캐럿. 기록을 좀 깨셨네요? 오, 또 기록 깨셨어요. 지난번 2000캐럿. 오, 축하드립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하늘이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도 못 찾는다니까요. 그게, 이거 탁, 언덕이 올라와 있었다고 하던데, 찾을 때. 야, 파도에서 타기가 득 그냥 걸터 있었다는데. 오, 이게 그냥, 와, 이 은갈치색 보세요, 은갈치. 자, 이게 은갈치라는 거예요. 네, 다이아몬드 맞네요. 아, 역시, 와,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 느낌 나네. 이게 완전 뭐, 보시면 이게, 야, 이게 다이아몬드 특징이에요, 이게. 보세요. 이게, 오! 와, 이게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축하드리고요. 또 2400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제가 이제 가격을 매기면, 요런 거는 뭐 천문학적인 거죠? 천문학적인데, 뭐, 원석 가격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원석 가격 얼마 하셨죠? 아, 2억? 20억. 요건 그럼 그것도 해야죠. 요거는 내가 볼땐한 30억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현금, 지금 현재 가격이 30억이지, 커팅을 하면 뭐, 아시는 100 넘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필요하시면 그렇게 저로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좋은 의도로 또 해가지고 외국에 또 이렇게 이런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예, 2400캐럿의 다이아가 나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광역포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포수 감정원 앵두금 승분 분석 대표 박현철입니다.